2016년 키워드 하면 아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재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. 하지만 요즘은 아재 파탈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숙하고 또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재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2016 스타뉴스 스타워즈 아재 스타상 후보부터 만나볼게요. 매력 만점 아재 파탈의 정점, 20대 여심을 빼앗은 아재 스타. 첫 번째 후보는 세계 최강 귀요미 아재 마동석입니다. 좀비를 때려잡는 상남자 비주얼에 내 칸만 가면 돼. 한껏 귀엽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진 남자. 너 만약에 이상한 짓 하면 나한테 혼나.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. 무서워 무서워. 네가. 마동석의 귀여움에 반한 팬들은 이 남자를 가리켜 귀여운 마동석, 마요미라 부르는데요. 저를 마요미 마블리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재스타상 두 번째 후보는 술과 함께 아재미를 발산한 하균수, 신하균입니다.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한 이 남자. 갑자기 가는 여행 좋아해요. 네, 계획하지 않고. 이렇게 짜지 않을까? 이렇게 이럴 일이야? 이럴 일이냐고. 치어록하지 않아. 하지만 술만 만나면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재 중의 아재인데요. 저예요. 네, 접니다. 거의 뭐 신하균 씨의 주도하에 거의 매일 막걸리 파티가 진행된다고 봐야죠. 네. 거의 모든 술자리를 주도하고 정리하고. 여기에 은근슬쩍 찔러보는 아재 개그 실력까지 겸비했으니 아재 스타상 후보될 만하죠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. 예. 그냥 뭐 미국식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불러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신하균, 나하균 씨로 바꿨어요. 아재 스타상 마지막 후보는 배도나도 반한 아재 개그 능력자 하정우입니다. 난 이렇게 웃긴 사람은 처음 봤어요. 평소 툭툭 던지는 한마디로 빵빵 터뜨리는 하정우. 지금 5%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. 아 정말? 네. 언제 다 보여주실 거예요 하정우 씨? 뭐 분할해서 천천히. 네. 제 할아버지 될 때까지. 네. 무심한 듯 시크하게 개그를 던지는 이 남자의 반한 여심이 한둘이 아닌데요. 뭐 각자의 입맛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. 아재력하시는 스타분들이 후보에 오르셨는데요. 첫 번째 상부터 치열하겠는데요.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.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2016 스타뉴스 스타 어워즈 아재 스타상. 그 영광의 주인공은 여심 자격 성공률 100%를 자랑하는 아재 개그의 능력자 하정우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 리액션이 저를 키운 것도 있어요.